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가 뜰 무렵이나 석양을 배경으로 철새들이 떼지어서 비상하는 모습, 겨울에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죠. 일부러 도래지를 찾아 이 모습을 지켜보는 탐조객들도 있지만, 이번 겨울 마음 졸이고 있는 가금농가를 생각하면 이 화려한 군무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도 확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열흘 동안 다섯 군데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농장들 사이에 수평 전파라기보다는 야생조류 분변 유입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가량 철새들의 이동은 더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농장에선 차단 방역과 소독에 더 신경을 써야겠고, 긴장 속에 겨울을 나고 있는 가금농가를 생각해서 철새 도래지 인근에 접근하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같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제대로 된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 삶기보다 이것을 깨끗하게 손질한 채로 냄비에 넣고 구워내듯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안에 들어있는 수분만으로 익혀내면 바다 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간을 하지 않아도 그 감칠맛이 일품이죠. 이것은 다른 조개와 달리 다 익은 뒤에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요. 쉽고 안전하게 열기 위해서는 윗껍데기와 아랫껍데기가 맞물리는 틈에 숟가락을 넣어서 지렛대처럼 젖혀주시면 됩니다. 딱 하고 열렸을 때 그 속에 드러나는 주황빛 속살과 고여있는 짭짤한 국물! 크으, 쫄깃쫄깃한 이것은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 둘 먹다 보면 어느새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이죠. 그냥 삶아 먹어도 맛있고, 각종 채소와 버무려도 맛있고,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고, 요즘은 전을 부쳐도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요. 자, 찬바람이 불면서 아주 쫄깃해진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세계 식품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세계 식품 가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세계 식품 가격 지수가 105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에 101보다 4포인트 오르면서 2012년 7월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105는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한데요. 일단 야자유 가격이 전월 대비 14.5% 오르면서 11월 식품 가격 급등을 주도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야자유 가격이 14.5% 오른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뭐 곡물, 설탕, 고기, 유제품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악천후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태국 등의 농작물 수확 전망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들이 오른 겁니다. 곡물 가격 역시 11월 달에 또다시 2.5% 올랐는데요. 작년 수준에서 이미 20% 가까이 곡물 가격은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더 오른 겁니다. 그나마 육류와 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10월 대비해서 0.9% 오른 데 그쳐서 그나마 좀 적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육류 가격이 작년 11월 대비해서 약 14% 정도 하락했고요. 올해 11월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하게 했습니다만 닭, 오리 같은 가금류 가격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오른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 코로나19가 세계 식량 불안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최근에 허리케인 홍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뭐 중미 지역, 아프리카 등에서 분쟁과 전염병, 기상 악화 등으로 이미 취약해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아프리카 34개 국가를 포함해서 45개 국가가 충분한 식량 확보를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FAO가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현지 주민들의 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일정 수준으로 정한 다음에 바다로 방류하는 구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어민들조차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일날 도쿄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쿠다 슈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원자력발전소 사고수습 대응 실장이 일본 정부가 방류를 추진하는 오염수의 방사선 양에 대해서 이걸 용기에 담고 손에 들고 있어도 건강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농도가 매우 낮다라고 설명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참석한 어민들은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선이 팔리지도 않을 수 있는데 왜 후쿠시마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냐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주입했고요. 이 과정에서 하루에 약 140톤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요. 다핵종 제거시설을 통해서 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처리됐다. 그래서 처리수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속에 삼중수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처리수가 원전에 있는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데요. 일본 정부가 2022년 여름쯤부터 저장하고 있던 그 처리수를 한계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바다로 내보내는 방안을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피해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정부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일단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벌일지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제 소송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 관례를 보면 소송 제기는 있긴 하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고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만큼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 또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이 각국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뭐 환경청, 해양계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정부 등에 참여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광범위한 연구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판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밝히는 순간 큰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거니까 그렇죠. 좀 미루는 것 같네요. 예. 네. 자,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서 전해주신 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네. 상황에서도 좀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도 총리는 그래도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해서 직접 딱 꼬집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개혁이 필요하다.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가 7일 날 한 연설에서 발전에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과거에는 잘 사용했던 일부 법들이 이제는 짐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낡은 법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와 시설에는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전체적인 틀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적으로 농민 시위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현지 언론들은 모디 총리의 발언이 사실상 이번 시위를 겨냥한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외곽에서 지난달 말부터 펀자브 주도 인근 지역에서 온 농민 수만여 명이 열흘 넘게 집결하면서 정부의 농민 개혁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가가 관리하던 걸 민간으로 넘기면 농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참 불을 보듯 뻔한 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모디 정부가 주도로 올해 의회가 통과시킨 농민 개혁법 당연히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의 유통 그리고 가격 책정을 시장의 대부분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국가 도매시장 대신에 민간 유통업체와 직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조치라면서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불안전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하는 건데요. 협상 주도권을 대형 민간 회사가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민간 회사가 주도하면서 가격 단합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헐값에 농산물을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반발이 커지면서 인도 정부가 농민 시위대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정부 측은 법안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농민에서는 농민 측은 최저 가격제 법적 보장 등과 함께 법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협상도 쉽진 않을 텐데 캐나다가 밖에서 끼어들어서 또 좀 네. 인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인도 농민 측 편을 들면서 인도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네, 트루도 총리가 지난달 말에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의 시위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의 가족, 친구들이 매우 걱정스럽다. 캐나다는 평화 시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공개되자 인도 정부가 곧바로 반발했는데요.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런 언급은 특히 민주국가의 국내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고 잘못됐다라면서 외교적 발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잘못 전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인도 주재 캐나다 대사를 불러들여서 트루도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루도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인도 정부를 자극한 겁니다. 총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항의한 것에 대해 캐나다는 세계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평화 시위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지지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 언론들도 자국 정부의 항의에도 캐나다 총리가 농민 시위를 겨냥해서 며칠 만에 다시 공개 언급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인도 당국 관계자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최저 가격 보장제 등 인도 농민 보호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나라 중에 하나라면서 총리 발언이 앞뒤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뤼도 총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사실상 홀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총리가 8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일정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인도에서는요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크 교도들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서 인도와 분리 독립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시크교 급진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이 모디 정부의 반감을 샀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애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최근에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금까지의 얘기 또 앞으로의 얘기를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연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 얘기를 좀 들어보기에 앞서서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또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예. 이거는 근데 그 의미는 지구 온난화를 1.5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게 방지한다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구 상태계가 찜통 지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더 위험한 기후 위기를 이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엔에서 과학계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지 이 지구 온난화 1.5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선 이 탄소 순배출량은 최대한 제로로 좀 맞춰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파리 기후 협약인데 이게 2015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이지 않기로 하는 거였잖아요. 이후에 좀 네. 세계 각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 파리 협정의 목표가 이제 2도 이상 높이지 않는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1.5도씨까지 억제한다라는 목표를 담았는데요. 근데 그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매년 온실가스를 7.6%씩 줄여야 되는 정도의 아주 그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과거에 이제 숙제를 했으면은 더 천천히 줄여도 됐는데 과거에 안 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또 경고하기를 이제 앞으로도 안 줄이면은 나중에는 15%씩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도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사이에 봤을 때 이제 2015년도에 전 세계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50기가톤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배출량이 55기가톤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사실은 좋지 않은 거는 흐름이었던 거고요. 다만 좀 의미를 찾아보면 그나마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는 최근 배출량들이 이제 감소를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올해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선언을 했고 또 2030년 목표도 더 강화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지구 온도를 상승을 억제한다. 그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선언은 하고 다들 깨닫고는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게 줄이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갈수록 기술은 개발되는데 이게 확 줄어들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성적을 좀 그러면 짚어보죠. 우리나라의 현재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세계 7위고요. 또 온실가스 전체로 봤을 때는 11위 정도를 또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증가율이 이제 매우 높은 편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증가율이 2위로 이제 높고요. 또 1인당 배출량으로 했을 때 이제 중국보다도 우리가 이제 훨씬 높은 수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또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온난화 속도가 또 세계 평균보다 두 배가 빨라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2018년도에 어떤 최악의 폭염, 그다음 올해도 이런 아주 최장 기간의 장마랑 홍수를 또 겪기도 했었죠.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예. 아니 우리 산업 구조가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또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예. 그런 반면에 또 에너지 소비는 굉장히 그 저효율 구조가 또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은 또 너무 싸죠. 거기에 어떤 탄소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네네. 실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 성적이 좀 낮은 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죠. 예. 아니 그 위치를 좀 생각해 볼 때 그에 맞게 좀 우리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선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네요. 자 이제 선언이라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해주셨는데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아니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은 모호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제시된 전략안을 이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기존에 이미 발표했던 것들을 뭐 다시 좀 열거하거나 아니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화석연료를 줄이고 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좀 원론적인 수준의 방향만 담았기 때문에요.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들은 뭐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이걸 구체화해야 될 과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다만 뭐 정부가 어쨌든 탄소 중립 목표를 그래도 선언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좌표를 설정했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그걸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전략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 배로 더 줄여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2050년으로 네. 잡아놓은 건 괜찮은 건가요? 2050년도 저는 가장 그 최소한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당겨야 된다라고. 왜냐면 기후위기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구가 기다려주지 않을 수가 이제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각국은 이런 목표를 계속 주기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강화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은 얘기했는데 가령 그 중간 단계인 2030년 목표에 대해서는 5년 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 목표가 이제 매우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빨리 탈탄소 이제 이런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장기적인 목표는 이렇게 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행하는 그런 계획들도 잡혀 있다면서요? 지금 뭐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발전소도 지금도 계속 건설 중에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자동차,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라고 하죠. 휘발유차, 디젤차가 또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반면에 전기차 비중은 뭐 1%도 채 되지가 않죠. 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도 한 4%밖에 이제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비중은 매우 지금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이제 너무 멀고 굉장히 우리나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어떻게 퇴출할지 석탄 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언제 중단할지에 대한 목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아이디어나 그
많이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적용하기 힘든 게 기업들이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좀 설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마 그 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이 탈탄소 노력들을 좀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파리협정이 출범하기 때문에 저 이런 이 상호 국제 규범이 일단 강화되는 거고요. 또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화 같은 것들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같이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가에서 이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뭐 관세 같은 걸 붙여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뭐 당연히 또 윤리적으로도 가야 될 길이지만 이 기회나 대응을 안 하다 보면은 어떤 산업의 경쟁력도 이제 약화가 되고 이 산업의 산업 일자리도 이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이윤을 나중에 실현하기 위해선 이것도 지켜야 한다는 걸 설득을 해야겠네요. 네. 아, 이 좀 한 번에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막연한 기대랄까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 같은 건 들려오는 건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아주 뭐 최첨단 기술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줄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는 뭐 탄소 제고 기술을 미래에 만들어가지고 화석연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향후에 제거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시나리오군요. 예. 네, 말 그대로 시나리오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없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구 쓰고 있는 이런 화석연료, 뭐 그다음에 또 자원도 굉장히 지금 대량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이제 인프라들을 바꿔줘야 될 문제인 건데 그런 게 이제 아니라 화석연료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우리의 그냥 이런 소비 수준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소비 수준을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히려 필요한 거지 어떤 SF 같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인프라를 바꿔야 실제로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실행에 못 옮기는 게 좀 안타까운 거군요. 서구에서는 네. 학생들이 아니 기후 위기를 좀 해결해라 이래서 등교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항도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관심이 높을 거예요. 진짜 이제는 여름이나 겨울이 다가올 때 어떤 또 이상한 여름이 올까 어떤 또 추위 강추위가 찾아올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요즘 세대 뭐 미래에게 뭐 물려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짜 코앞에 닥친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올해 3월에도 청소년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이 기후변화 대응 이 정책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또 청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루면은 아마 그 미래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더 가혹하게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저는 이게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기후위기가 닥쳤으니까 우리 모든 세대의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로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거 닥치면 또 연령 높은 어르신들도 또 피해와 희생을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 기후위기는 지금 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막을 수 없거든요. 10년 안에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하고 마지막 세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것부터 좀 실천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될지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그 개인들의 노력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또 뭐 행동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서부터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설치해서 스스로 에너지도 줄이고 또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서 더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의 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통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시민들이 예. 굉장히 많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랑 국회와 같은 책임이 큰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환경운동연합도 그렇고 많은 시민사회가 또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면은 변화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구를 지켜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연 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깥 바람이 제법 찹니다. 서울 영하 4도로 아침 시작했고요. 철원은 영하 10도, 안동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좀 오릅니다. 서울이 6도, 대구는 9도, 광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약간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밤엔 첫 눈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 영서 북부에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곳에선 미리 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어서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88%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요.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그리고 글로벌 백신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3,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존슨 앤 존슨,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이 나머지 미국의 제약회사들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구매 물량을 확정했으며 또 이달 중 정식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1,000만 명분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그리고 프랑스의 사노피 제품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한 번 맞는 것, 두 번 맞는 것 이렇게 제약사별로 좀 다르던데 이게 궁금한 건 언제 맞게 되느냐잖아요. 시점도 나왔나요? 일단 이 선구매 백신은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먼저 들어올지 또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한 영국 등 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후에 내년 하반기 접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먼저 맞아야 하는데요. 이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자, 그리고 이 보건의료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이 군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 먼저 맞고요. 네. 이 소아 청소년은 임상자료가 없어서 그 당분간은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도 알아보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94명입니다. 600명대에서 내려가긴 했는데 그제 검사 건수가 이 평상시 평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0명대는 확실해 보이고 이 700명대까지 이룰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확진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566명인데요. 서울이 212명, 경기도가 146명, 인천이 27명 등 수도권에서 38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고요. 부산에서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경남 12명, 광주, 대전, 충북이 각각 10명씩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 확진자가 400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2,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비상입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죠?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는데요. 이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 이어서 여주와 음성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 3일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집중 발생되는 곳 없이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5개 농장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농장 간 수평 전파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전남 나주의 유공오리 농장과 경기 여주의 메추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네요. 네, 그 법사위 통과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이 총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이 3명, 열린민주당이 1명 이어서 이 개정안에 찬성을 하면서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라면서 무효를 주장을 했는데 이 관계 명령에 따르면 그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안건조정위원회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전체 회의가 열린 지 7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된 공수처법은 여야 교수단체가 후보 추천위원 2명씩을 추천했던 것을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추천이 아니더라도 추천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이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명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임시국회를 바로 개최함으로써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내일 통과시킨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죠? 네,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규모를 12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오늘 10일로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사참위가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 10일 이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군요.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봉현 씨 폭로 이후 두 달여 만인데요. 검찰은 해당 술자리 접대가 있던 날짜를 지난해 7월 18일로 특정하고 해당 날짜에 김봉현 전 회장이 530만 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간이용 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1명 그리고 김봉현 씨 등 3명을 뇌물죄가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검사 2명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청와대 행정관은 함께 술을 마신 시간이 짧았다라고 보고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네. 검찰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적발됐어요? 네, 이 교육 관련 대기업인 교원그룹이 운영하는 이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 프랜차이즈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같은 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이 교사들은 아이의 얼굴을 밀치거나 아이의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음식을 밀어넣거나 또 옷을 입히면서 강제로 넘어뜨리거나 속옷 차림으로 한참은 서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3세 반 6명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40대와 30대인 담임과 부담임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과격한 표현을 하고 선생님이 발로 찼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들의 학대 행각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영어로도 수입하는 이 유치원의 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교원그룹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달리 피해를 당한 아이는 2명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원장과 이미 사표를 낸 교사 3명을 고소를 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2016년, 17년 4천만 마리 살처분했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협조가 좀 필요하고요.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접근 피하는 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